10월 15일 2020년 줌 미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오드메스터 이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터미에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은 영혼을 소중히 성령이 여기며 영이며 생각을 생명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서며 굳게 하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가자, 아자, 가자, 아자. 가자. 예, 감사합니다. 우! 이번 수선은 회사 소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00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19년 글로벌 매출 1조 5천억 원 달성, 글로벌 회원 600만 명 돌파,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 달려온 애터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애터미의 경쟁력은 유통의 본질에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위한 노력. 이는 애터미가 창업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가치입니다. 건강식품, 뷰티, 리빙, 식품, 패션, 가전 등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애터미는 고객의 소비 큐레이터로서 믿고 쓰는 애터미로 거듭났습니다. 누적 매출 1조 원 돌파, 5년 연속 동종업계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해모임. 출시 후 매년 1,000억 원 매출을 넘기며 또 하나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기술로 재탄생한 또 하나의 명품 화장품 더 페인 역시 애터미의 제품 철학에 반영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13개 법인을 오픈한 애터미는 전 세계 6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2019년 1억 불 수출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연간 2천회 이상의 세미나가 개최되며 애터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최대 직접 판매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 영국, 독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지속적으로 현지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자리 잡은 애터미 파크는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팀을 구성하는 애터미의 차별화된 업무 방식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임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애터미 파크는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이 방문하며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 애터미인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애터미는 합력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 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합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나눔을 행하고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런 애터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애터미의 모든 오프라인 세미나들이 캔슬이 되면서 온라인 세미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데이 세미나를 유튜브에서 지난 5월, 8월 석세스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회사 주최 4개 언어별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한국어 줌 세미나를 추가하였습니다. 애터미 아메리카의 온라인 세미나 스케줄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시청을 못하셨다면 애터미 USA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한국어 줌 세미나 강사님으로 김형립 스타 마스터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국장님. 오늘 애터미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사는 스타 마스터 김형립 인사드립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애터미 사업의 비전과 애터미 자산 값어치에 대해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30년간 개인 회계 사무소를 운영해온 회계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고달픈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을 이 목전에서 지켜보면서 희비 애락을 함께 해온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그동안 10년 이상 동고동락을 해오던 클라이언트들의 약 90%를 다른 회계사를 찾아가라고 근면을 하면서 사실상 은퇴를 하였습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이 고객들의 절세를 도와주면서 이 클라이언트들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가게가 늘어나고 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의 라이프 스타일 맨맨을 들여다보면 균형 잡힌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주 수입원은 연금성 소득이 아닌 노동 수입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초점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노동 인컴의 절벽과 그러나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애터미 사업의 자산 값어치에 대해 회계사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PPT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준 국장님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중요 3대 포인트입니다. 노동 인컴의 절벽, 연금성 소득의 자산 가치, 애트미는 원리 사업이다. 이 회계사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이 부분을 잘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financial freedom, 재정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죠. 근데 그 밑에 사인판을 보면 next action, 과연 그날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하는 거죠.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이 부분은 각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꿈의 피안처 휴식처 아일랜드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다 우리가 모두 꿈꾸며 추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땅을 밟을 때 한국의 모 대기업의 지사원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연말 파티 때 지사원 파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남들과 같이 이 이민 생활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시작합니다. 제일 오른쪽은 캐나다 오타와 갔을 적에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캐나다 퀘벡을 갔을 적에 찍은 사진이고 제일 왼쪽은 첫 집을 마련하고 막내와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법 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두 딸은 결혼을 했고 막내는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낮에는 지사원 생활을 하면서 한때 깊은 고민과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사원 생활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면 본사로 귀국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당시 80년대 초는 시사원들이 대거 들어올 때인데 거의 99%가 다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한때 골프로 들어갈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때 신혼 시절인데 낮에는 시사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지금은 무너져 내린 그 원 월드 투 월드 트레이더, 거기 원 월드 45층에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렸어 힘들지만은 골프를 포기하고 밤에 서베이를 타고 이렇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브닝 코스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약 3년간의 연수, 그때 디플로마도 받고 또 제 전공인 회계사 자격증도 따면서 이 지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제 개인 회계 사무소를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각종 세금 보고를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회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종 론을 빌리자고 하면은 이런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작성해주고 또 종종 감사가 걸리면은 이임장을 받아서 감사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중 종종 이렇게 라이선스 리뉴얼 때문에 텍스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틀란타 시티의 텍스 세미나 장소인데요. 대개 뭐 오리엔탈은 1% 2%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을 이 목전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도와갑니다. 대개 이제 이민자들의 주 업무 주종이 이런 생선 가게나 야채 가게입니다. 지금은 다른 데로 이전을 했지만은 이 생선 가게로는 메트로폴리탄에서
풀턴 의시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헌츠 포인트 이런 청과 도매상입니다. 이분들은 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도매상에 가가지고 싱싱하고 푸른 과일과 생선을 구해다가 아침에 가게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가게에 진열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분들이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삶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또 이렇게 이 부자가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하고 부자하고는 이 별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의 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은 이렇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인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인컴을 가지고 월말이 되면은 각종 전기, 가스, 텔레폰 빌 이런 빌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페이하고 주말이면은 가족들과 쇼핑도 하고 오락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손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쇼핑을 하면서 카드, 크레딧 카드도 끌게 되고 또 돈이 모자라면은 론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노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이클이 마치 Red Race 사이클 이런 다람쥐 쳇바퀴 삶이 보통 일반 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스크린의 다람쥐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예, 당연히 부지런하죠. 근데 쳇바퀴를 밟고 밟으면 어느 위치에 갈까요? 예, 내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페이체크를 받으면서 한없이 열심히 살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 하겠습니다. 일종의 시간 낭비제죠. 해가 바뀌면은 이 어김없이 회계사 사무실에 연말 정산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뭐 가게가 몇 개가 있다, 장사가 잘 된다, 못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 종이 한 장에 다 이 집합이 됩니다. 1년 총 매출이 얼마냐, total revenue. 그리고는 원가를 빼고 매출 이익에다가 이런 일반 갱상비를 빼고 나서 남은 net profit이 얼마냐. 여기로 모든 것이 이 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가장 그 경쟁 요소가 되는 것이 주로 이런 가게 내 가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은 또 이 내가 재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주급을 이 좀 높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아니면 내 개인의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 뒷돈인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가게를 가격을 이렇게 싸고 좋은 거를 얼마나 잘 구입하느냐. 이런 거가 경쟁 요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나오는 차트에 보면은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실패 요인들이 나옵니다. 대개는 이 시장 수요 포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이를테면 식당이 됐든지 데일리 가게 됐든지 세탁소가 됐든지 2마일, 3마일 안에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그 길을 또 내가 하면은 잘할 거야 하고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금 뒷돈이 없습니다. 또 동종업체 간의 가격 파괴를 통해 가지고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 재고가 처지면은 옷가게가 됐든지 이런 각종 인벤토리가 처지면은 그것이 다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대개 창업자들의 95%가 5년 안에 망한다는 이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다행히 창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싶은데 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잘 된다고 그러면은 소문을 듣고 그 주변에 동종 업종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피 터지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고비를 넘겼다 치면은 이 어떤 장애물이 오르냐면은 랜드로더가 내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있는가를 너무도 영악하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리스 리뉴얼 때 렌트비를 파격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내 가게 매출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또 가다가 악덕 랜드로드를 만나면은 가게를 팔겠다 아니면 리스를 리뉴얼을 해야 파니까 이렇게 할 적에 리스를 파기하거나 리뉴얼을 안 해줍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이 맨하탄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가격이 이 휴지 조가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종종 종업원들과 마찰을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노동 인컴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몰 비즈니스의 실패 주 원인은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98%가 경영 무능력입니다. 이렇게 매니지먼트에 취약하고 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미숙하다든지 이런 관리 부재가 그리고 특히 시장 변화에 이렇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이런 내부 환경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감사가 걸리거나 또 이렇게 가게로 시우가 들어오거나 이런 각종 요인들로 인해서 스몰 비즈니스는 참 어렵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큰 부자가 되려면은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애터미와 같이 이런 이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 버거킹 맥도날드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해도 100만 불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세븐일레븐 정도도요. 그러나 24시간 오픈을 해도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넷 프라핏이 한 달에 뭐 만 불도 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애터미 소득은 지극히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당신은 전문직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었느냐. 그런데 저는 일찍이 이 스노우볼 이펙트와 타임 듀플리케이션을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눈을 뭉칠 적에는 너무도 힘이 들고 잘 안 뭉쳐집니다. 그러나 일단 뭉쳐지고 나면 속도가 붙습니다. 마치 우리 오토 판매사를 가는 동안에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오르다가 내려오고 오르다가 내려오면서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오토판매사 정상에 올라서면은 빠른 속도로 이 배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두 줄 마케팅 오른쪽 왼쪽 두 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 한 사람씩 하면은 네 사람이 되고 여덟 명이 되고 열여섯 명이 되고 해서 10단계 내려갈 적에는 시간이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무척 끌립니다. 그러나 11단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1단계에서 한 바퀴 구르나 2단계에서 각자가 2명을 하나 하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2000명이 4000명 되고 8000명이 되고 해서 20단계가 되면 배수의 원리에 의해서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 증빙으로 나타나는 게 한국의 지금 크라운 마스터들의 대개 소비자 집단이 50만 명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왼쪽에 가입하고 오른쪽에 가입한 것은 평균 1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승수의 배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동안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런 이 고품질 저가 가격으로 절대 가격으로 이렇게 이것이 워킹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다섯 군데 다른 다단계의 입문을 한 경험을 가집니다. 제가 기가 얇고 또 이렇게 역마살 기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MA, 멜라루카, 오지주스, 맨나테, 월드벤처. 이 월드벤처는 이 여행 다단계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이 다단계 할애한 경력 때문에 제가 이게 반수를 벗겨가지고 쫓겨날 뻔 했는데 어쨌든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시는 다단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애터미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분과 오랜 관계 때문에 원자리 연구소를 방문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상당히 처음에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제품을 써보면서 이렇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결같이 9-to-5 클럭 이런 엄청난 트래픽, 삶의 패턴 속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가 매일 이렇게 직장 페이체크를 받기 위해서 또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이 게미 차박기 채널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말하자면은 내 돈을 버는 건데 내 시간과 이 마니를 익스체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저기 패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양동이들을 나르게 됩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마을 입구의 호숫가에서 양동이를 길러 나르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시리에 사는 우리들은 각자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처음에 대개들 보면 아파트에 살짝이는 작은 물동이를 길러 나릅니다. 그러다가 집을 사고 이러면은 숨이 약간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미디움 사이즈로 양동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을 더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면은 몰개지 페이먼트가 많아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면서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큰 양동이를 빠르게 그것도 자주 나르면서 몸이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노동 인컴의 라이프 패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만이 모든 줄 알고 애들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우리 이민자들 서민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절벽 끝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환이 오든지 액시던트가 생기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가게를 누가 치고 들어오든지 어느 날 또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는 문턱에 서게 되면은 내 수입이 바로 절벽 밑으로 이 곤드레를 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95%는 자산 값어치를 측정할 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자산을 측정합니다. 이럴 때에는 이 visible, 가시적이거나 shareable, 이런 볼 수 있거나 touchable, countable 이렇게 만져지고 세고 이렇게 캐시다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자산 값어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5% 미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invisible, unshareable, in untouchable, uncountable 이런 이 눈에 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여기에다가 큰 값어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자산 값어치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유형 자산과 고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이 유형 자산은 물론 이제 캐시 같은 거죠. 그러나 고정 자산의 땅이나 장비나 이런 빌딩, 공장, 비품 이런 것은 대차대조표에서 큰 기업들에게는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나 큰 돈은 대차대조표의 이런 브랜드 가치나 이런 권리금이나 이런 특허권이나 인 트레이드마크 이런 지적권이 큰 밸류를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자산, 마치 우리가 애터미 오토 판매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형 자산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근데 무형 자산이 거의 대기업에서는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고정 자산은 기껏 14%, 브랜드 가치가 약 한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런 야채 가게 이런 밟아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다가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양동이 장사에 계속 매달릴 것이냐. 그야말로 여기는 경쟁과 출혈이 너무 심한 피바다입니다. 레드 오션. 이런 이 노동 인감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이런 패시브 인컴, 리지주얼 인컴, 이런 연금성 소득, 이런 무한시장 블루오션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심각한 이 갈림길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나는 열심히 살 거야 하면서 가던 길을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빼저리게 느꼈어요. 가게가 몇 개가 되든지 내가 인컴을 얼마나 받든지 다 실업자가 되고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절대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이런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패시브 인감 쪽으로 이 방향을 돌릴 것은 각자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길거리 오프라인이 무너지고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 시대로 접어드는 이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머스가 빠르게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커머스 이런 비즈니스가 온라인 비즈니스가 대기업에서는 무려 10배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이 애터미. 누구든지 why Atomy is different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누구든지 만날 적에 제 경험상 10년 경험상 이렇게 제대로 이 전달을 잘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분짜리, 1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그때 그 적소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잘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터미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다단계의 매출 순위 5위까지가 다 애국계 기업입니다. 그러나 10년밖에 안 된 애터미는 랭킹 2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1위를 탈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과거 10년 동안에 무려 43배의 성장을 해옵니다. 당연히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그리고 absolute 시스템을 등에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을 합하면은 무려 60배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는 글로벌 합해서 1.3빌리온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해외 매출은 어떨까요? 과거 6년 동안에 평균 20%에서 30% 성장을 합니다. 금년에는 지금 9월 현재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작년 대비 4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을 포함하면 무려 100% 성장을 했다니까 대단한 일이죠. 애터미가 뭐하는 사업입니까? 유통업이죠. 이 중간업자가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70%를 우리가 직거래로 온라인으로 그거를 배제하고 그 마진을 우리가 이 회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품을 소개받고 하나씩 둘씩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 부엌에, 내 이 화장실에, 내 방 안에 있는 이런 제품 화장대 위에 있는 것들 하나씩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점점 애터미 로얄 컨슈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토 소비자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애터미 수익 구조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터미 이렇게 후원 수당도 받게 되면서 비로소 비즈니스 파트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직판시장 글로벌 규모는 엄청납니다. 앞으로 이 트렌드로 계속 갈 것입니다. 무려 250조 규모라고 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비슷하게 1등, 2등 43조 매출입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3위고 독일 4위, 일본이 5위라고 합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길거리 비즈니스가 무르익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가지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까요? 예, 당연히 이런 CEO 경영자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구매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애터미 보상 플랜이 쉽고 또 변하지가 않느냐, 그리고 성공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애터미는 이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완벽한 선택 기준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메시지,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이런 마케팅 스트럭처 and GSGS, Absolute System, 예,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소비가 소득이다. 그냥 소비를 하는데 수당이 들어온다. 제품마다 PB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구매가 들어오다 보니까 PB가 쌓이면은 수당으로 연결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가 애터미가 가장 이렇게 고성장을 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인적 애터미 해모임은 단일 품목으로 동종 업계에서 과거 6년간 매출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강식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건강특허식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애터미 화장품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어떻습니까? 출품한 지 3년이 안 되는데 한국의 이 화장품 이 시장 500개 군데에서 매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상 장영실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단일 품목이 아니고 원세트 6개 전부 다가 장영실상을 받게 됩니다. 애터미의 마케팅 스트럭처, 정말 그 안에는 엄청난 강점과 비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진입비, 이 만슬리 메인테이너스 유지비가 없습니다. 두 줄 마케팅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원 솔버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컴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특징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limited Saving, 무한 누적이죠. 그러니까 파워라인 이 PB가 소실적에서 30만 PB가 될 때까지 이 만기가 No Expire라는 거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금 무한 누적 도면인데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마트를 체인지 바꿔쓰다 보면은 30만 PB가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30만 PB가 될 때마다 이 회사에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크린에 보이는 여기 이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실적 기준이 30만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다단계와 차이점은 다른 다단계는 거의 다가 월말이 되면 내 개인 PB 포함해서 왼쪽 오른쪽 PB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집에 이게 스탁이 있는데도 크레딧 카드를 끌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지금 이것이 3개월이 가든 6개월이 가든 1년이 가든 당연히 오른쪽에서 재구매가 들어오고 신규가 들어오면서 30만을 넘게 되죠.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은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무한 누적의 비밀입니다. Unlimited level, 이거는 더 신묘막적하죠. 100단계 미치든 600단계 미치든
제품 구매가 들어오면은 오다가 들어오면은 100% 나한테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통 다른 다단계는 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빅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회원가입도 잘해야 되고 판매도 잘해야 되고 설득도 잘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못하면은 조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매를 못하면은 PB가 놀러옵니다. 말을 잘 못하면은 신규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런 날 애터미 소개를 받고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 가입비도 없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사야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심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30단계쯤 밑에서 잔이라는 사람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스마트 가이죠. 그냥 스마트 가이가 아니고 슈퍼 스마트 가이입니다. 이 자인은 마당발입니다. 근데 아톰이 뭐 수익 구조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 오른쪽을 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모한테도 전화하고 이렇게 말레이시아 조카한테도 전화하면서 왼쪽 오른쪽을 펼쳐 나가는데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의 능력이 100% 저 자안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자안이 움직이는 모든 노력이 100% 나의 노력이 되고 자안이 쏘아올리는 모든 움직이는 이 프로듀서는 PB가 100% 나한테로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단계 이 비밀을 알면은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샘플로 이렇게 무한단계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100단계 밑에서 해모임 한 박스가 오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00단계 밑에서 해모임 한 박스가 오다가 들어왔어요. 109,200입니다. 근데 제일 밑에서부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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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압압 해가지고 내한테로 올라옵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시애틀에서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600단계 밑에서 캐나다에 이민을 간 이모한테서 칫솔 한 박스가 오다가 들어옵니다. 5,000 PB입니다. 만 단계 밑에 이 호주에서 칫솔 한 박스가 오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 PB가 공유 공유 공유해서 100% 나한테까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다 퍼주고 어떻게 서바이브 합니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다단계법에 의하면은 이 매출의 35%만 수당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실적 기준으로 줍니다. 그런데 아톰이 이 과거 10년 역사에 90%는 소비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애터미는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지금 15개국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데 오늘 날짜로 콜롬비아가 이렇게 쇼핑몰이 오픈돼서 16개국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 산하에서 소비 이 제품 오다가 들어오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 일본이나 똑같이 제품 PB가 나한테로 100%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애터미는 정말로 지에서 엄청난 이런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오는 주종 말고 각 나라가 열리는 곳마다 이런 특산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로 같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보면은 캄보디아 후춧가루가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대만 김과자, 또 일본의 아일루테인, 이렇게 멕시코 아보카도 오일이 지금 이렇게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로 이렇게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곧 이렇게 바이라민 D, 이 칼슘이 곧 런칭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원 수당을 내가 개인 점수가 30만 PB가 되고 나면 왼쪽 오른쪽이 30만 PB가 될 때마다 15점 점수가 터지면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60불을 일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 이 개인 PB도 70만으로 늘고 또 이렇게 소비자 집단이 늘어나면서 70만이 되면은 하루에 30점이 터지면서 일당 플러스 마이너스 120불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찬과 같은 슈퍼가이가 내 밑에 조인이 되면은 5천만 PB를 향해서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터미의 7단계 직급 중에서 첫 단계 이 판매사 직급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두 번을 기회가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사이인데 그때 좌우에 250만 시 각각 되면은 세일즈 마스터에 진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선물로 더 페임 한 세트, 이브닝 세트 하나, 해모임 한 박스가 선물로 지어집니다. 근데 이 250만 PB가 굉장히 큰 숫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 30가지 이상 애터미 제품을 쓰면은 평균 10만 PB 이상은 세대당 씁니다. 그러면은 몇 가정이면은 250만이 되겠어요. 예. 25가정 10만 PB 하면은 250만 PB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매출로 가는 거지만은 다이아몬드부터는 자기 산하에 있는 조직에서 두 사람을 팀워크를 판매사를 후원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 두 명씩을 만들면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동일한 이 성급 이 프로모션에다가 랩탑이 선물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그 다음 직급인 샤론 오전은 왼쪽에 두 명의 다이아몬드, 오른쪽에 두 명 하면서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이렇게 크라운 마스터 하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최종 직급인 왼쪽에 크라운 마스터 두 사람, 오른쪽에 두 사람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최고의 직급인 임페리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 million 캐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게끔 품위 유지비로 만불이 이렇게 또 쓰게끔 프로바이드가 되고요. 개인 비스와 럭셔리 카와 자가용 운전사 이런 오피스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우리 애터미는 성공을 향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었지만은 누구나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걸어간 사람 성공의 8단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런 원데이 세미나,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각종 이 글로벌 세미나에 꾸준히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종종 빌딩의 기초 공사에 비유를 합니다. 기초 공사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항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개월 안에 수십 층의 빌딩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우리 애터미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이 갈 때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마치 티핑 포인트 임계점 이 오토 판매사가 갈 때까지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때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도중 포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넘어서서 스타마스터까지 가는 기간이나 오토 판매사 가는 기간이나 대개는 거의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에 도착하면 대개는 상한선인 5만 불 버는 데까지도 거의 같은 기간이 걸린다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미국의 탑10 브랜드 가치 회사 리스트입니다. 이 브랜드 가치는 이런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에 이렇게 나타내는 큰 자산 값어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애마존이 220빌리온이고 삼성이 5위로 올라서서 94빌리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값어치는 어마어마한데 마치 우리 애터미의 이 오토 판매사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밸류가 어마어마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회계사 입장에서 이 우리 오토 판매사의 값어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닥터나 변호사나 회계사는
이렇게 눈만 밝고 이렇게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답은 굶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난리지는 이 노하우는 아무도 빼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토 판매사는 어떻습니까? 오토 판매사를 가는 동안에 내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그런 이 비즈니스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빼들어 갈 수 없는 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치약 치설 해모임부터 이 제품에 대한 지식도 아무도 빼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상 플랜 노하우도 전부 다 이렇게 이 높은 재산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영국이나 유럽이 오픈될 적에는 회원번호가 5천만 번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도 다 나중에 5만 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가는 이런 이 애터미의 이런 지식은 엄청난 자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내 계보도에 보면은 계보도에 들어있는 조직도 명단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 안에 더더구나 재구매가 들어오는 오토 소비자의 값어치는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뛰고 있는 사업자 파트너들의 자산 값어치는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해서 약 한 55만 불 캐시를 가지고 망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식에 열나니까 불안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부동산에 열나니까 목다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세이빙 구좌에 였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55만 불을 열면요, 지금 한 달에 70불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만 한 번 수당 터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자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0.1%에서 0.3%입니다. 평균 0.15%입니다. 옛날에는 한 55만 불 열면은 한 달에 돈 1000불도 이자가 나오는데 그런 시대가 가고, 한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0.25%입니다. 그럼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한 달에 평균 한 2000불 정도가 나오는데 얼마를 저축을 하면은 그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16밀리온을 은행에다가 여면 기껏 2,000불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토 판매사의 값어치는 이것이 꼭 그렇게 바로미터로 그 공식 그대로 뭐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오토 판매사의 값어치를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10피트, 50피트, 100피트 이 밝은 터널 입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오토 판매사 터널 입구에 서면은 밝은 햇빛이 늘 그 앞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초공사를 할 적에 땅을 파듯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옛날에 가던 길을 다시 갈 거야 하면서 오른쪽에 노동 수입의 길을 다시 걸어간다고 그러면은 너무도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리가 마치 절단된 것처럼 끊어진 단거리를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지우는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연금성 소득을 향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간이 걸리지만은 오토 판매사 이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간 데를 멈추지를 아니하는 것이면은 마치 산중턱에서 맑은 샘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로 칼칼 들어오듯이 오토 소비자 재구매를 통해서 내 은행 구좌에 쉼없이 후원 수당이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연금성 소득 이 길이 비록 더디 걸릴지라도 절대로 이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면서 도중 포기를 하지 말고 모두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연금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의 열정과 노력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유튜브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며 11월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가 11월 14일 토요일, 11월 21일 토요일, 28일이 땡스기빙 주인 관계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12월 5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커밍순 제품으로 플랜트 칼슘이 출시될 예정이며 석세스 UCC 컨테스트에서는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애터미언들의 창의적이며 탤런트를 발휘하는 컴피티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10월 31일까지 보내주시면 되시고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원으로 마무리하고 2차 인사 나누는 시간이 일정에 있습니다. 그럼 사원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사원을 재창하겠습니다. 사원 재창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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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어 중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형립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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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네. 다음에는 최홍경 부장님 차례예요. 네, 쉼 시간을 더 주세요. 진짜 편히 주무시겠네. 네, 두 다리 쭉. 두 다리 쭉 가슴 펴시고 편히 주무세요. 오늘 한국 석세스입니다. 못 주무십니다. 못 잡니다. 오늘 밤에 날밤새야 되는 날이에요.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부장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봤어요. 네, 사회는 몇 명 정도 될까? 잘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석세스에서 또 다 만나야죠? 네. 네. 네, 다시 만나요. 알밤. 완전 과로사. 알밤 쉬어야 되겠네요. Over and out. Bye n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영순 사장님. 네. 바이. 네, 감사합니다. 바이. 또. 네. 밤을 새요.